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확실한 에이스 양현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네. 어, 얼굴이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. 날씨가 흐려가지고. 아, 그런 효과 됐겠네요, 진짜. 많이 안 받았... 아니, 뭐, 그 피부 하면 또 정평이 다 있잖아요. 그렇죠. 일단은 10종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도 좋은 거예요. 저는 그냥 똑같은 캠프를 하는 것 같고, 똑같이 시즌을 준비하는 것 같고, 네, 그때는 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, 조금 늦어져가지고, 그래도 좀 송년 선물로 뭐 대처할 수 있어서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 역시도, 네, 잘, 뭐 잔류한 것 같고, 지금도 뭐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녹화를 하고 있는 건지,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건지. 아니, 양현석 약간 긴장하셔.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준비했는데요. 이렇게 야구 잘해요. 저 이거예요, 그냥. 네. 없어요. 아니, 쭉 찾아봤는데, 뭐, 질문은 할 게 없더라고요. 사실. 단점이 네. 찾아볼래 대답할 수가 없어요, 정말, 작년. 아. 왜 잘해요? 왜 잘해요? 왜 잘해요?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. 운이 노력이 왔어. 그러면 노력하는 선수한테, 실례예요. 녹화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배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던지는 폼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그러니까 뭐 장기에서도 훈수가 뭐 잘 보이듯이 정말 뭐 제 3자가 딱 봤을 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도 공부가 되고 뭐 어떤 밸런스에서 어떻게 던지면 뭐 이렇게 안 좋고 좋고 이걸 제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편한 대로 최대한 좀 선수들을 던지는 걸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저한테도 공부도 되고 뭐 후배들이 좀 잘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언 같은 것도 해주려면 해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네.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 좀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배투수의 마인드가 아직 정상이지만 더 배울 게 남았다 이런 정상한 자세 저도 굉장히 좀 후회가 됐고요. 저밖에 몰랐다는 사실. 대단하십니다. 우선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뭐 제 팀이 1위로 마쳤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뭐 2이닝을 던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많은 이닝을 던짐으로써 로테이션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좋고 부족한 거는 뭐 기록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방어율이나 뭐 이런 세부적인 면에서는 훨씬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걸 위해서 좀 올 시즌에도 뭐 캠프 때부터 잘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. 지금 몇 년간 이제 이닝을 좀 많이 던지면서 뭐 코칭 스텝에서도 조금 좀 관리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추고 있고 그런 구종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잘 준비하고 안 아프게 잘 준비하면서 제 볼을 던지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서 그 정도 개발하면 가시겠네요. KBO 차원에서 아마 저지할 거예요. 나쁘지 않았어요. 그렇죠. 네, 밸런스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안 아프고 통증이 없었고 좀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제 스스로도 조금 약간 절대 오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느 적정 수준에 맞춰서 맞췄는데 대체적인 밸런스나 뭐 느낌이나 이런 거는 네, 잘 첫 피칭 측은 잘 끝낸 것 같아요. 저희 팀 선수들은 정말 뭐 작년 일은 기분 좋은 채로 많이 다 잊었던 것 같아요. 올 시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2연패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설령 성적이 안 좋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 정말 힘 많이 나서 더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